우리가 이미 계산을 했던 거지만 다시 살펴보자.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전체 에너지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파이 이거는 앞에서 왜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2배 곱하기 2분의 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n에 대한 거, 반지름에 대한 것만 생각할 겁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죠. 이거는 그리고 제로 템퍼러처의 경우였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케일 칼큘레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R제곱 더비 곱해야 되니까 나온 거고. 이거 이게 N제곱에 비례했으니까 4승을 미분해서 5분의 N맥스, 5분의 N맥스의 5승이 돼서 제곱이랑 3승 나눠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약간 단계를 시켜드리고. 여기서 이거는 계산 기술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진행하기 위한 계산 기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적분을 n에 대해서 했어요. 퀀텀 넘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에 대해서 바꿀 거냐면 여기서 수학적으로는 그냥 적분 변수를 n이라는 데서 에너지 자체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에너지 자체가 8ml 제곱에 h 제곱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양자역학에서 온 겁니다. 인피니트 월 포텐셜 문제에서 온 거예요. 얘는 이제 진짜 피지컬한 그런 실제 리얼 스페이스의 볼륨이고 이건 퀀텀 넘버예요. 이게 사실은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렐러티비스틱한 그런 상대론적인 거면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데 이 제곱 관계 때문에 바꾸면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여러분이 그 적분 계산할 때 쓰는 치원 적분 딱 그걸 쓰는 거예요. n에 대한 적분을 입실론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려면은 일단 이거를 다시 n에 대해 써주면 이렇게 되죠. 8m 이렇게 되죠. 이거 적분 변수니까 따로 빼줬어요. 여기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dn을 dy에 대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dn은 앞에 건 그대로 있고. 이거 입실론의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은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입실론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적분 변수를 바꿨는데 파이는 그대로 있고 아까는 n에 대한 적분이었으니까 입실론을 n에 대한 함수로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에너지에 대해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에너지가 돼. 지금 그냥 에너지가 됐어. 표시하자면 얘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대로 왔어요. 그다음에 n 제곱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n 제곱을 이제는 입시론에 대한 함수로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써주면 h 제곱에 8ml 제곱에 이게 되죠. 이거를 제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건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여기 대입해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dn을 써야 되는데 dn은 여기 썼죠. 그러니까 dn은 여기를 써주면 rml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뭐 괜히 복잡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여요. 여기서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치환적 변환 때 은근히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아래 끝, 위 끝도 적분 변수에 맞춰줘야죠. 지금 n이 제로일 때는 입실론도 제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n이 nmax일 때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거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가 이거 그대로 있고 자 지금부터 이걸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해 주는데 여기 보면은 막 이상한 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2분의 파이가 나오고 등등 있는데 이거를 일단 안으로 다 넣어버릴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입실론 하나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다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고 이게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h제곱분의 8ml제곱이라는 항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가 있고 2분의 1승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h제곱분의 8ml의 2분의 3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이 하나 있고 루트 입실론이 분모해 있으니까 루트 입실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보시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얘도 묶어주면은 2분의 3승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를 뽑아내요.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이거를 G이라고 써 있거든요. 얘도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0부터 페르미 에너지까지를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거 전체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다 더해주는데 실제로 에너지를 다 더하면 얘가 돼야겠죠. 이거를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골고루 더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곱해서 덕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어떤 x라는 값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 자체를 그 x가 있을 확률을 이렇게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다 적분한 게 바로 x의 어떤 기대값 또는 평균값이죠. 이거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겠습니다. 네, 보라색으로 표시하는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어떤 x라는 값을 평균 내는 거는 그 x가 있을 확률을 곱하기 그 x값 자체를 해서 적분하면 되죠. 연속 변수의 경우 이렇게 주어지게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꼴이 똑같아요. 물론 노멀라이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뭐냐면 Number of single particle state per unit energ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나가 또는 어떤 그 스테이트 하나가 에너지 하나에 대응되면은 에너지를 그냥 다 더하는 게 그걸 전체 스테이트에 대해 다 더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 멀티플리시티를 곱해서 더해줘야 돼요. 이게 정확히 그 의미죠. 확률 변수에서 얘기할 때. 저게 X가 등등하게 퍼져 있으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더해서 뭐 나누면 되니까. 근데 어떤 X값은 다른 X값에 비해서 한 군데로 많이 몰려있으면 그 많이 몰려있는 쪽을 많이 더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계산하는 게 딱 이 확률 밀도 변수. 확률 포함수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당연히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거는 스테이트 개수가 적은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인 건 스테이트 개수 자체가 많죠. 그거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주는 게 요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냥 수학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썼던 치환적분을 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n에 대해서 더하는 거를 입실론에 대해서 더하기로 했더니 이런 함수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의 루트를 취한 이게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함수 자체가 이거 함수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큰 거는 그 에너지가 포함하는 스테이트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에너지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걸 그냥 쫙 더해서 2분의 입실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평균했을 때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3이었죠. 이쪽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다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써주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 말 자체를 이거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더 density of state라고 부릅니다. 영어 약자도 있어요. DOS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다시 써주면 뭐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면 2의 h의 3승이죠. 이거 그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이렇게 됐고 파이는 그대로 있고 8m의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L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L의 3승입니다. L의 3승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정육면체 생각하고 있으니까 L의 3승이란 말은 그냥 부피에 비례하는 그 다음에 루트 입실론 그대로 있어요. 이거 사실은 페르미 에너지 정의 쓰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3N 나누기 2의 페르미 에너지의 3분의 2, 아, 2분의 3승에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부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페르미 에너지도 이런 거의 함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만 쓰면은 마치 이게 density of state가 파티클 개수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인디펜던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페르미 에너지 자체가 앞에서 푼 거에 따르면 V분의 N의 3분의 2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2분의 3승하면 V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N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은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볼륨에 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상수죠. 이것도 사실은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density of state는 이거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3D box of free particles. 왜 3D를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다
3차원이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스테이트 개념을 얘기했었고 약간 복선인데 이거 2차원이면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연습 문제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왜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 뭐 여기서 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보여져 있죠. 이게 지금 density of state 자체가 에너지의 루트의 에너지 그거에 비례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여기서 에너지를 빼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 우리가 이런 density of state 생각하기 전에 에너지 뺐을 때가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가시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저렇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아까 했던 그겁니다. 거기서 복습을 한 거고 density of state를 에너지를 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막 없어지고 하면 이제 n은 n이라는 뭐 그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확인해 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루트 n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여기 있는 그 레티스 포인트라고 부르죠. 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그대로 8분의 1 구 속에 있는 거를 그냥 개수를 세는 거 또는 목표를 구했다면 이거를 에너지에 대해서 해본 겁니다. 세는 방식이 다른 거지 당연히 숫자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뭐 정의랑 비슷한 건데 n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n이라는 걸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렉트론이 n개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두 배긴 한데 그런 거 생략하고 n개 일렉트론이 이런 식의 n개 일렉트론이 이런 n 스페이스, 3차원 n 스페이스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에너지 관점에서는 의미 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겠네. 에너지 관점에서는 n개 일렉트론이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겁니다. 아까 3차원으로 채우던 거를 어차피 대칭성이 있으니까 뭐 각도 같은 계산은 어려우니까 그냥 에너지라는 어떤 1차원 공간에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접하면 당연히 헷갈릴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배울 때 치원 적분을 갑자기 하던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텐데 이거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시고 원래는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던 거를 이 3차원 공간 중에서 대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요. 각도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스페이스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좋은 연습인 게 여러분이 흔히들 뭐 치원 적분이나 부분 적분 같은 거 할 때 그냥 수학적 기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변수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세는 방식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로 템퍼러처가 아닌 데서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리에서 전공 과목에서 보통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게 할 걸 알면서도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그동안 이렇게 하던 걸 왜 갑자기 열심히 이걸 가르쳐주더니 왜 이걸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앞으로 제로 템퍼러치가 아닌 거 문제 풀 때 조금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열심히 소개한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일단 치과관계상 더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NX NY, NZ 스페이스에서 개수 세는 걸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에너지로 이거를 다시 세겠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쪽에서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